의 어린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 역시 지난 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아 그리고 열렸습니다. 왼쪽에서 주신 막혔습니다. 세컨볼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웃는 쪽은 남경초가 아닌 남선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의 주인공 버스데이 베이비 주신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남상초가 앞서나갑니다. 주시은 이번 대회 정말 역시 오른발로 아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득점 장면 다시 나옵니다. 주시은 선수의 왼발 슈팅 잘 이소미가 펀칭을 해냈습니다만 세컨볼은 네 막아낼 수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 패스 건넨 선수가 박예현 선수였군요. 어시스트로 집계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박예현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주시은 선수 아 오늘 경기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남강초 선수들은 반대편 포스트에 염채린의 킥을 기다립니다. 킥 니어 포스트 쪽 일단 머리로 높이 뛰었고요. 세컨볼 이지민 남상초 7번이 하면 남강초 7번도 합니다. 그리고 언니들에게 하트 셀러브레이션. 이지민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결승전 경기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이지민 높이 뜬 공을 그대로 오른발로 자 지금 머리로 한번 밀어냈는데 떨어지는 타이밍 그대로 맞춰서 반대편 구석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와 이렇게 높이 뜬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코스까지 완벽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이지민 선수 그리고 네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사회생활 잘하네요.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윤아 한 발 앞서서 처리. 오윤아 선수도 역시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 저 그리고 맞고 흘렸어요. 염채린 쪽입니다. 염채린 열렸고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염채린 이제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2대1 이제는 남강초가 앞서나갑니다. 선수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감독에게 뛰어갑니다. 염채린의 오른발.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이 됐고요. 자 염채린이 와 정말 정확하게 뚫어냈습니다. 일단 압박을 통해서 건드렸던 것이 주요했고 수비가 있었고 골키퍼도 있었습니다만 수비와 골키퍼 모두 닿지 못하는 구석으로 염채린이 공을 보냈습니다. 네 벤치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순간 정지하는 셀러브레이션 염채린 선수가 재치있게 또 보여줬고요. 아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있는 염채린 선수의 모습입니다.